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 국내외 신문들은 문재인, 김정은은 매우 정직하고 열정적이다. 이렇게 타임지 인터뷰 내용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타임지는 김정은은 이복형을 죽인 냉혈황이다. 이렇게 맞대응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서 6월 23일 날 공개된 미국 주간지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매우 정직하고 열정적이며 강한 결단력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문 대통령이 평가한 것은 외교적인 수사라기보다도 문 대통령 스스로 자신의 카운터파트인 김정은 국방위원장을, 국무위원장을 그렇게 아마 평가를 하는 모양입니다. 매우 정직하고, 이것은 사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정은이 매우 정직한 사람이라고 세상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나 그렇게 믿겠습니까? 참 이런 걸 보면은 정말 북한에 대한 시각은 문 대통령과 국민들 사이에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다. 어떻게 김정은이 매우 정직한 사람입니까? 그리고 김 위원장의 성격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세계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그거는 뭐잘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는 아무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또 나라를 꾸려가겠죠. 어쨌든 이 인터뷰는 6월 9일 날 화상 형태로 진행이 됐고, 또한 문 대통령은 2018년 평양 방문 당시에 능라도 연설을 회상함. 이 능라도 연설에서 아마도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남측 대통령인가, 아마 이렇게 표현한 그 아마 장소가 능라도였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능라도 연설을 회상하면서 북한의 눈과 태도는 강렬히 평화를 열망하고 있음을 보여줬고, 북한이 완전히 변화했고 발전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다. 이거는 사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북한의 눈과 태도는 강렬히 평화를 열망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대다수 한국 국민들은 문 대통령의 이야기는 북한이 평화를 열망하고 있다는 것을, 그것을 그냥 표면에 드러내는 그런 거짓된 것으로 보고 있고, 속내라는 것은 결국은 자신의 그런 체제 하에 대한민국을 복속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깊은 속내고 또 일관된 그런 방향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터뷰 내용 전문을 제가 뭐 읽어보지 않았지만, 그뭐 거의 전부가 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가 하는 부분은 뭐 웬만한 사람들이면 다 아는 것이죠. 이처럼 아주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문 대통령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타임지는 아주 냉정하게 사실적으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타임지의 평가는 문 대통령의 극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복형을 살해한 냉혈한이 바로 김정은 위원장이다. 그리고 또한 타임지는 유엔 자료를 인용해서 북한 주민에게 여전히 김정은 위원장은 고문과 통제를 계속해서 강행하는 그런 주인공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무튼 그 내용을 읽어가는 시간 내내 어쩌면 이렇게 문 대통령은 보통 시민들의 양식과 그런 양심과는 동떨어진 대북한 평가를 할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타임즈는 이어서 문재인 대통령의 유산은 본인이 대북 정책을 해결하지 못하면 아무도 할수 없다는 암울한 깨달음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취임 초기부터 전부를 걸고 대북 정책에서 실마리를 뚫기 위해가 노력했지만 결과적으로 모든 게다 실패했죠. 그 결과 문 대통령은 지난 4년 동안 한 것이 없는 대통령이 되어버린 거죠. 반면에 한 것이 없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민들을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고 말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참 보면은 여전히 꿈을 꾸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타임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다음 세대의
핵무기라는 짐을 지게 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 이것도 다 거짓말로 대부분 사람들이 보는 것이죠. 이걸 이제 문 대통령은 진짜 말로 받아들인 겁니다. 이런 발언에 대해서 미국 워싱턴의 대북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의 기대와 전혀 딴판의 그런 평가와 진단을 합니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회의적으로 대다수의 미국의 워싱턴 대북 전문가들이 평가하고 있다. 이게 또 대다수 한국 국민들은 북한은 비핵화 의지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나 문 대통령과 그를 추종하는 일군의 세력들은 없는 비핵화 의지를 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서로가 뭐 이 합의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이죠. 내가 볼 때는 북한 김정은은 전혀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없는데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그냥 우기지 않습니까? 그러니 뭐 대화가 될 수 없는 것이죠. 다음 세대의 핵무기란 짐을 지게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 김정은 위원장의 이야기인데 그걸 다 제가 볼 때는 의도가 있는 거짓말로 대다수 국민들은 받아들이는데 문 대통령 그것이 참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은 뭐 이야기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 김시을님이란 분이 이 기사를 보고 이렇게 표현했네요. 뭐라고요? 표류 중인 국가 공무원을 그리고 그 국가 공무원이 대한민국 국민인데 불구하고 총으로 쏴 죽이고 불태워버린 김정은이 매우 정직하고 열정적이고 강한 결단력을 가졌다고요?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그러게 사람들이 대통령 말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믿을 수 없는 거죠. 또 조현W님 같은 경우는 역시나 문 대통령 우리 사회와 잘 맞지 않는 사람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정말 뭐 타임 전문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요지라는 것은 계속해서 북한을 두둔하는 그런 표현들이 가득했고 그것에 대해서 타임지가 또 몇 문장으로 북한의 비핵화 의지는 없고 북한의 김정은은 정직하지도 않고 또 뭐 하지도 않고 자신의 가장 가까운 인척을 그냥 쏴 죽일 정도로 그렇게 냉혈한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어쨌든 마지막까지 그런 대북 관계에서 어떤 실마리를 풀기 위해 가지고 타임즈의 카버 스토리가 파이널 오퍼라는 그런 마지막까지 버리지 않겠다는 이야기죠. 예. 그런 점에서 보면은 정말 참 하늘과 땅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다. 이렇게 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